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점북을 전자책으로 새로 출간을 하게 되어서 세법 요점북을 전자책으로 발행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우선 앱은 스콘이라는 앱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여기 스콘 북카페에서 스콘을 충전하고 구입할 수가 있어요. 세법 과목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면 세법은 늘 연초에 대대적인 개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공부하던 책에서 다시 개정이 반영된 책으로 바꿔줘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개정을 반영한 뭐 추록 같은 거를 반영해야 했죠. 그리고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2차로 가면서 개정이 반영이 되고 그럼 그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책을 또 삽니다. 이론을 단권화하는 책은 시험장에 끝까지 가져가야 될 책이 필요한데 자꾸 바뀌니까 필기를 옮겨야 하고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죠. 개정에 맞춰서 책을 사야 하는 너무 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덧붙여지죠. 게다가 한 번에 붙으면 좋지만 시험을 두세 번 정도 보게 되면 세법은 또 개정 때문에 이론서를 계속해서 삽니다. 제가 수험생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어디에서 받았는지 어둠의 경로론 PDF 본을 다 가지고 아이패드에 넣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한 번에 구매해서 평생 볼수 있는 전자책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기능이나 장점 같은 것을 좀 설명해 볼게요. 일단 너무 좋은 점은 이제 세법 이론서는 개정 때문에 더 이상 사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 때문에 제가 업데이트해서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필기는 계속해서 앱에 남아있고 책의 내용만 밑에 쪽에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페이지의 변동 없이 잘 맞춰가면서 개정을 반영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개정 세법이 반영된 책을 기존 필기 그대로 갖게 되는 겁니다. 요 전자책은 한번 구입하면 합격할 때까지 개정으로 인한 재구입 없이 쭉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회계사 세무사 1차, 2차 대비 수업에서도 이론은 요점북으로 설명할 것이고, 2차 목적상 기본은 여기서, 그리고 세세하게 들어가는 조금 부족한 이론들은 연습서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불법적인 PDF가 아니라 선명한 화질의 전자책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많이 사용하는 굿노트의 기능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검색도 되고요. 필기에 다양한 기능도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페이지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굿노트의 단점 중에 하나였던 일면에 이 페이지를 보는 기능은 스콘에서 기본적인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기감도 보시면 괜찮죠? 일단 요점북으로 전자책을 먼저 도입해 봤고요. 그래도 나는 종이책이 좋은데 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종이책으로 인쇄하는 것도 객관식 세법 전에는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발간하는 모든 책은 웬만하면 전자책과 종이책의 듀얼로 가게 될 것이에요. 막간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회계사 1차 대비 객관식 세법은 10월 중순쯤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개정 반영 때문에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12월 전에는 모두 강의를 완료할 것이고요.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부분은 강의를 하지 않고 문제도 풀지 않고 1월 초에 개정이 확정되면 개정 세법 반영과 함께 관련된 문제도 함께 풀어볼 예정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하자면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사항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컴팩트하게 법서부 60강 정도로 마무리할 생각이에요. 이 스콘 링크는 더보기에 올려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세법 과목에서 전자책을 활용하는 것은 정말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개정 반영에 있어서 말입니다. 제가 최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